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패키지는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빌드 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코드를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톰 안에서 즉시 실행해 볼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면, 자, 단축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새 창이 뜨면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Preference로 들어가시고요. 윈도우는 세팅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인스톨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스크립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자, Run Code in Ato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RGBKRK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만든 스크립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패키지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단축키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단축키 중에서 자, 스크립트 런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 자, 커맨드 i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i를 누르면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윈도우와 이 OS X 그 맥이 서로 단축키가 좀 다릅니다. OS X은 커맨드 i를 누르셔야 되고 리눅스나 윈도우는 Shift Ctrl B 키를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에서 저는 Command I를 눌러서 실행시켜보면은, 이렇게 실행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요. 자, 윈도우 환경에서는 Shift Ctrl B라고 되어 있죠. 즉, Shift 키와 Ctrl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 자체는 뭐 컴파일러라든지 또는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고 그 실행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1.py라고 하는 저 파일은 파이썬의 코드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이 실행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미 설치를 해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아톰 안에서 스크립트나 또는 컴파일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도구인 스크립트라는 패키지의 사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